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환영을 받을까를 가지고 얘기할까 합니다. 지금은 꽤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사회 초년생 시절이 있었겠죠. 맨 처음 직장 생활은 건축 자재 회사였는데 그 당시 근무하시면서 겪었던 얘기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당시에 이 회사는 물품을 판 다음에 수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골치 거래였습니다. 특히 한 거래처 때문에 더 골치였는데요. 수금이 돼야 될 돈이 무려 1억 2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품을 가져가고도 그 거래처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미루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세 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분 역시 대금 회수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온갖 공갈 반, 협박 반,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마침내 그 고객에게 3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억 2천만 원짜리 어음인지 뭐 수편지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은행에 가서 어음을 주고 돈을 찾으려는데 그 통장에 1억 1천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받을 돈은 1억 2천인데 1억 1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지출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처가 악의적으로 1억 1천만 원만 넣어놓은 거죠. 그 어음을 현금화하지도 못하도록 이 술수를 부린 겁니다. 내일부터는 당장 휴가 기간이라 은행도 문을 닫고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면 또 언제 돈을 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해서 발만 동동 구르기 십상일 텐데요. 그분은 그 순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고객사 통장에 돈을 입금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입금이 가능하더래요. 그래서 그 고객사 통장에 천만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 통장에는 드디어 1억 2천만 원의 잔고가 생겼고 그런 즉시 어음을 현금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회사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회사 사장님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고 그 후에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두각을 나타냈고요. 5년 만에 부사장까지 올라갔고 마침내 그분은 사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는 정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봉착됐을 때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고요. 우리들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해결해내면 그 끝에 결과적으로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느 변호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변호사의 직원 심부름 얘기인데요. 한 번은 그 변호사의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에 변호사가 그 친구를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그 친구 사무실에 서류를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밖에 일을 보러 갔죠. 오후 6시가 돼서야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자기 자리에 심부름을 시켰던 그 서류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친구 사무실이 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서류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서 그 직원과 즉시 친구 사무실에 다시 가게 됐는데 변호사는 차 안에 있고요. 그 직원한테 올라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 직원은 얼마 안 돼서 또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역시나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어? 방금도 그 친구랑 통화했는데 사무실에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직원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 손잡이가 있는 문이었는데요. 왼쪽으로 돌리면 문이 열리는 것이었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겨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였던 거죠. 우리 보통 오른쪽으로 열잖아요. 아이고, 그걸 보고서 변호사가 그 왼쪽으로 열었습니다. 이게 열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 직원은 밖에 나가 있는 변호사에게 즉시 전화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변호사는 친구와 또 통화를 했을 거고요. 중요한 서류를 너무나 지체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그 직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대학 시험을 볼 수 없듯이 쉬운 문제를 하나하나 풀다 보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때 더 큰 책임 있는 자리를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문제 해결 능력의 첫 번째는 도전입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는 최선을 다하면서 해법을 찾아내고, 이류는 굵은 땀방울만 열심히 흘리고, 3류는 핑계거리를 찾는다. 오늘날 직장에서 가장 환영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법을 찾는 사람일 겁니다. 어디든지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들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보물입니다. 보물을 찾는 그 느낌, 그 희열처럼 일을 하신다면 우리들 모두의 앞날에는 행복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